노래한 시인데요.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부산 원음합창단의 제16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 봄을 기다리는 설렘을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산 원음합창단은 1973년에 창단해 올해로 약 40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황희도 단장님과 함께하는 40명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일 텐데요. 오늘 공연 진행에 앞서서 자리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월산 김일상 부산 교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월산 김홍성 교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무량 부산 원음방송국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부장님과 교회회 의장단, 각 지구 협의회장님, 각 단체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노래를 감상을 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들려드릴 곡은 원불교 선지님들의 말씀을 온누리에 전하는 원불교 성가합창이 있겠습니다. 부산 원음합창단과 김도영 지휘자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사모, 그리고 둥그신 채성,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이 현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MBC 드라마 동이에서 주인공이 켰던 해금입니다. 이 동양의 해금과 서양의 첼로가 합쳐져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데요.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는 분도 계셨고 또 같이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음악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잊고 있었던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또 잊고 싶던 순간을 또 잊게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노래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을 이 아름다운 음악이 따뜻하게 감싸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모셔볼 분은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바리톤 유용준 씨의 무대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남촌, 청사는 나를 보고, 그리고 힘찬 노래 희망의 나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청춘합창단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바 있었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합창이 다른 음악보다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 문화회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16회 부산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10분간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어가 주더라는데 막 맨날 찍어서 올리잖아. 야, 올리면 되지. 나 죽어도 되지. 아, 좋까. 소사님.